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 의원 전성균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전국 266개 시군구 중 종합경쟁력 1위, 평균연령 전국기조지자체 1위, 재정대립도 전국 1위, GRDP 전국기조지자체 1위 등 발전과 성장을 이루며 지난해 1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지난 8월 아동친화 도시 부문 대상 수상을 거머쥐고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전국 2위라는 타이틀로 위상을 높였지만 무색하게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라는 상황과 직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기업도시라는 5대 비전으로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약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출생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만 화성, 100년 화성 시대의 미래 비전에 따라 우리 화성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화성시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총 인구수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관내 아동을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2년 0.78명, 최근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서서히 감소하며 2021년까지는 한 명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붕괴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되는 합계 출산율은 향후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범국가적인 문제로 성장 동력 감소, 국가 경쟁력 약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 0.97명으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결코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출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아동 인구수가 증가한 이유는 화성시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시개발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저출생과 관련된 방안은 미약하며 정책과 과제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통하여 2018년부터 인구정책위원회와 2020년도부터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화성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자녀 기준 조례 개정 보고 및 관련 혜택 홍보를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공모전 심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의 문화 예술 활동 및 성장 동료 하기 위해 어린이 문화센터 웃음방발 숲속 놀이터
아이신나노리터, 아동산단소 등 다양한 아동 보육에 관한 인프라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화성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 사업으로 화성시민들은 교육 및 학군 환경 개선이라는 가장 높은 응답률로 질 좋은 교육 인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동탄 신도시에 좋은 학군에 밀집되어 있고 학원과가 살펴보아도 동탄 신도시 병점 진안동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북권과 서북권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인프라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나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북권과 서구권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으로 포함하여 28,5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미래가 걸린 중체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저마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과 연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 입학비에 최대 2개월간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에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휴직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일가정 양립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시정연설 시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동탄 2 인큐베이팅 센터와 화성산업진흥원에 내에 문을 열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 우리 시에서 기업과 연계할 저출생 대안 정책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출생 보육과 관련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젊은 활기가 넘치는 화성 두 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2023년 117억 원 예산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형 출생장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통해 2024년도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저출생 종합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경우 결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장려금 확대와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 조화용 어린이 식사 등을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고양 특례시의 경우 우리 역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 급여, 천만남 이용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의 향양,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시 시술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화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